여러분의 현재 리스닝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리스닝 실력을 측정해 드릴 건데요. 총 4단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지금 속하는지 또 그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영상 장면은 제가 수업에서 수강생분들의 리스닝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틀었던 장면인데요. 딱 한 문장인데 잘 들어보시고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들리는지 파악해 보세요.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제가 아까 네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나는 들리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 블라블라로 들렸다. 소리가 웅웅거리고 잘 들리지 않았다. 이런 레벨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1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정 단어만 들리는 단계. 이 문장 내에서 내가 뭐 한 단어가 들렸다. 아니면 뭐 두 단어, 세 단어 정도 들렸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는 잘 들렸는데 어떤 단어는 안 들렸다. 이런 분들은 지금 2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 들리긴 해요. 소리가 다 들리긴 하는데 약간 중간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 소리가 블라블라가 아니고 나름 클리어하게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3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단계, 이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단계인데요. 바로 문장 내에서 내가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도 찾아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되물을 수 있을 정도의 단계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영어를 듣다 보면 생소한 단어는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모국어인 한국어는 이 4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다가 뭐 생소한 단어, 신조어 같은 거를 들었어요. 쭉 듣다가 다 이해하는데 뭐 블록체인이 요즘에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뭐지? 하고 누구에게 물어본다거나 검색을 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바로 4단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 아까 그 영어 문장 한 번 더 들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또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이 문장 딱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영어 단어처럼 안 들리는 분들, 다 그냥 뭉쳐서 뭉개져서 들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이 제가 밑줄로 표시한 것처럼 총 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한 문장인데 이 중에 한 단어도 들린 게 없다 하는 분들은 발성 연습과 발음 교정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 단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교정. 사람은 본인이 낼 수 있는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식 발성과 발음을 말해본 적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들리는 거는 당연해요. 이 문장의 정답 이따 확인하겠지만 제가 먼저 앞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I can't believe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성이 한국식 발성은 좀 가는 소리 그리고 일자로 나가는 소리라서 I can't believe 뭐 약간 이런 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약간 오페라처럼 공명을 많이 쓰면서 복식 호흡으로 둥글려지면서 I can't believe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모음과 자음 발음을 내가 영어식으로 정확히 할 수 있어야지 귀에 딱 꽂히듯이 들리는데 여기 제가 어차피 정답 말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발음할 때 그냥 I can't가 아니라 A 발음이 입이 굉장히 커지면서 I can't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또 C 발음도 크가 아니라 크, can't 이런 부분을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발성 연습과 발음 교정 부분은 제 수업에서 또 유튜브 영상에서 충분히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 보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이제 2단계 가볼게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은 단계가 2단계였고 무슨 단어가 들리나요? 라고 여쭤보면 다 이렇게 3개를 말씀하세요.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분이 많았는데 can, finally, get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영어에는 강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문장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는데 강하게 강세를 주면서 발음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원어민들이 말할 때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단어들은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런 줄이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여러분 느끼셨어요?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하고 이 부분만 딱딱 강세를 주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때 손동작을 이제 원어민들 제스처 많으니까 딱딱 하면서 같이 몸으로도 강세를 주거든요.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소리 카피라는 거를 해야 돼요. 소리 카피.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뭐 말이 어렵진 않잖아요. 소리를 똑같이 카피한다는 거예요. 발음에 집중해서 이 원어민이 말하는 그 속도 그대로 발음을 다 지켜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 문장을 시작해서 끝까지 이 원어민이 하는 속도와 똑같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연음 같은 거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때 반드시 대본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답 들려드리면 I can believe they a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먼저 앞에 세 단어만 말을 해보면 I can believe 하고 이 can't가 강조가 되면서 이 I랑 believe 부분이 약해져요. 그리고 I can believe 하고 can be 이게 거의 연음돼서 한 번에 발음돼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 can believe 한 번 더 I can believe 그 다음 they are 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거를 they are 하고 따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절처럼 한 번에 발음을 하거든요. There, there 이렇게 한 호흡에 발음을 하고 마치 이 단어를 원어민들이 I'm 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I'm 이럴 때도 있어요. 제 이름은 에스텔이에요 라고 할 때 그냥 I'm Estelle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I'm Estelle도 되지만 그렇게 한 번에 I'm 하듯이 이름절로 there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y're finally 한 번에 하고 finally 넘어간 다음에 opening up the gate 라고 해요. open 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opening up the, up the 이게 또 한 번에 연음이 돼서 발음이 돼요. up the, opening up the gate 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려드리는 속도랑 똑같이 입으로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시작!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이렇게 소리 카피를 하면 빠른 속도를 듣는 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대본 그냥 딱 눈으로 보면서 이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그대로 보면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강세가 있기 때문에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이런 식으로 높낮이도 파악하면서 다 같이 카피하면 좋고요. 이번에는 3단계 볼게요. 이렇게 문장을 제가 쭉 다 적어놨는데 이게 다 들리긴 하지만 해석이 좀 살짝 안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문장 구조 파악을 하면서 문장 카피를 해야 돼요. 문장 카피는 어떤 거냐면 아까는 소리에 집중해서 똑같이 말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미를 똑같이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같은 속도로 굴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잘 되려면 문장 구조를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문장이 또 합쳐지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보통은 I can't believe that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여기는 생략이 되었고 뒤에 또 주어부터 나와요. They are finally opening. 그들이 드디어 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장면인 겨울왕국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성문을 사람들에게 개방하지 않다가 3년 만에 열어요. 그리고 지금 막 열고 있는 그날 하루 종일 막 열고 축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they are finally opening 이라고 하면은 they are
happening, 지금 그런 게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다 라는 거를 또 파악을 하고 해석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the gate 이 부분 보면 그, 너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성문들, 또 S까지 붙여요. gate. 왜냐하면 이 성의 문이 여러 군데 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열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서 또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세가 이런 식으로 can't, finally, gate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이유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I can't,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이렇게 can't처럼 부정하는 경우는 그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니야, 없어 이렇게 강조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They are finally, 그들이 드디어 3년 만에 opening up the gates. 중요한 게이 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또그 강조해주고 싶은 단어가 이 강세랑 뜻이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카피를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 들으면서 이 의미까지 머릿속에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이 드디어 문을 열다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한번 더 해볼게요. 머릿속에 이 의미가 밀리지 않고 같은 속도로 해석이 돼야 돼요.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그래서 이 3단계에 계신 분들은 대본을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그 의미를 같은 속도로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그것도 이제 영어 어순에 따라서. 그래서 그 연습이 충분히 되면은 내가 들으면서 이제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되는 그 수준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 먼저 소리 카피가 되어야 되긴 해요. 내가 발음을 할수 있어야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연습을 또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4단계 볼게요. 여기 보면은 딱 들으면서 영어도 다 클리어하게 들리고 발음도 그들이 드디어 문을 연다니 내가 믿기지가 않는다처럼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건 어휘력 싸움이에요. 어휘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듣고 생소한 단어를 찾아서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해석 안 되는 부분 한 군데 있지 않나요? 내게 쭉 들으면서 I can't believe, 믿을 수 없어. They are finally opening up. They are 그들이 드디어 열었다고, 여는 중이라고. The gate, 그 문을. 근데 중간에 up이 하나 있죠. Opening up. Opening up.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What is opening up?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야 돼요. Opening up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렇게 opening up이라는 소리도 들렸고 뜻도 다른 게다 파악이 됐다면 open up 이게 무슨 단어일지 궁금해 하면서 보통 이제 사전을 이용해 보는 거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open up 이거는 활짝 연다란 뜻이 있어요. 이 up에는 강조하는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up, up, up 올라갈수록 그 최대치예요. 그래서 완전히 라는 뜻이고, 완전 사람들에게 활짝 연다, 이런 뜻이라는 거를 내가 또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I can't believe they're finally opening up the gates. 오늘은 내 리스닝 실력을 측정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몇 단계에 있는지 파악을 했고, 또 앞으로 그 단계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에 리스닝 올인원 수업이 있거든요. 발성 발음뿐만 아니라 소리 카피, 문장 카피, 또 생소한 단어 듣기까지 모두 훈련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고 한번 와보시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